경북일보TV 뉴스브리핑입니다. 1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 2023 원자력산업국제회의. 30여 개국 원자력 전문가들이 첨단 원전 기술을 논의하기 위해 경주에 모였습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로 이번 회의에는 600여 명의 국내외 원자력 연구자들이 참가해 다양한 원전 신기술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각국의 원자력 정책을 소개합니다. 원자력산업국제회의와 함께 국내 최대이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원자력 분야 전문 전시회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전시회엔 오라노, 웨스팅하우스 등 5개 해외 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 부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원전 대표 앵커 기업과 함께 중소, 중견 기업 등 47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세계 수출 시장을 이제 적극 공략해야 되는데 이번 산업전을 통해서 참여하는 세계 여러 국가들과 함께 아마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원전 산업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홍보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동반성장 사업설명회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저희들은 원자력 주변에 기술력이 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산업화에도 신경을 써서 이 중소기업들이 동반으로 해외에 진출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서 원자력산업국제회의와 국제원자력산업전이 동시에 열려 우리나라 원자력 위상에도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